네, 동지의 일상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날씨가 무덥네요. 제가 자주 가는 저희 아지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10분이면 가는 길인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덥고, 물론 에어컨 틀면 되지만 요즘 전기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둘레길도 있고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35.8도까지 올라갔는데, 예, 제가 이제 숲을 지나가지고 물을 건너서 제 야지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 다슬기도 상당히 많고, 이 갈대 숲을 지나가지고, 이 갈대가 억새풀일 겁니다. 억새풀. 예, 다 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사람도 지나가고 조용하고. 예, 이곳에는 25도입니다. 25도. 물속의 온도는 엄청 삽습니다. 물속의 온도는 한 20도, 2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물고기들도 참 많고 조용하고 시원해서 이곳에서 한 번씩 유튜브를 올리기도 합니다. 예, 물속의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됩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발을 이어놓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예, 눈금이 한 20도 정도 가리키고 있죠. 발을 담그고 있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고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오면 물고기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물고기 밥은 그냥 우리가 먹는 밥입니다. 잘 먹습니다. 뭐 할리가 멀리 어디 놀러 가도 좋지만 집 주변에 시원한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집에만 있지 말고 이런 곳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곳은 다리미시 돼가지고 불날 일도 없고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억새풀. 억새풀이 가득, 한가득입니다. 억새풀이. 여기 보면 큰 물고기들도 제법 있어요. 지금은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보면 대여섯 마리씩 나오고 합니다. 얘가 어미 물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름이, 어제가 초복이라고 하던데, 아우, 정말 진짜 일하는 것도 참, 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름이 더운데, 주말에 이곳에서 오면 정말 시원하고, 다음 주 주말이 또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